종영여하께서 법회장으로 입장하십니다. 사부 대중께서는 합장의 예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영여하께서 상호롱각 대조사님 전에 현황 헌다 헌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호롱각 대조사님 탄신 112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삼기의례를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합창단과 함께 찬불과 보현 행원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상호롱각 대조사님의 법어를 종의회 의장 김세훈 스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상월원각 대조사 법어 실상은 무상이고 요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염이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염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보리요 무예해탈이며 무한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일심이 상청정하면 처처의 연화계니라. 다음은 헌학 및 헌화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로 스님을 대파하여 원로 원장 주정산 스님, 김도산 스님, 김동명 스님, 용월산 스님, 김도원 스님께서 현황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원장 박덕수 스님, 종의회 의장 김세훈 스님, 감사원장 조진덕 스님의 현황 헌화가 있겠습니다. 종단 비구 비구니 스님, 거사부정께서는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겸 조계종 총무원장 성화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겸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 스님, 조계종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 조계종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 조계종사서실장 진경 스님께서 헌황헌화를 하시겠습니다. 헌황헌화를 하시는 동안 부처님께 올리는 상당공공과 대조사님 전에 찬탄 공양 및 조사영반을 유화산 스님의 부전스님들께서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동참하여 주신 내빈들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 대통령실 항상무 시민사회 수석님,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님, 국민의힘 제천단양 엄태영 국회의원님, 문화체육관광부 이상호 총무 총무관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헌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월운마 대조사의 이상으로 현황 헌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원장 박도수 스님의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천태종의 중창조이신 상월롱각 대조사님의 탄신 112주년이 되는 거룩한 날입니다. 대조사님의 구인사 창건과 천태종 중창조를 통해 대조사님의 대법력과 원력을 우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과도 같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조사님께서는 초창기의 구인사 기반이 너무너무 어려워 밤낮이 없으셨습니다. 한시도 하루가 아니라 한시 반시도 편히 쉴 날이 없으셨습니다. 그 모두가 우리를 위하심인 줄 모르고 캄캄한 제자들은 어리석은 짓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오늘은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조사님께서는 천태종의 대승불교는 보살 정신에 있으므로 보살행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보살행이란 시간과 노력과 희생을 각오하고 남과 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보살행이란 남에게 기쁨을 주며 친절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하며 남과 슬픔을 함께하며 보살행이란 이익을 보겠다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의 정신이 있지 않으면 진실한 신앙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보살님들 잘 들으시고 꼭 실천하십시오. 대조사님께서는 물질적 구원은 국가의 힘으로 가능하지만 마음의 구제는 불교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 인간의 몸의 주인공은 마음이며 이 마음에 의해 몸이 여러 가지로 구속받는다. 인간은 일생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는데 나쁜 일이 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병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병이 있어 매일매일 불안과 초조, 근심 가운데 살며 그것이 바로 지옥 생활인 것입니다. 육체의 병은 의술과 약으로 고칠 수 있으나 마음의 병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만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아무리 과학 문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해도 마음의 병은 해결하거나 고치기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에 의지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니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함이며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어떠한 불행이 닥치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천태종도들은 큰 복이 있어서 천태종의 법력과 원력으로 창건된 천태종 구인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더 이상 더 큰 바른 인연은 없습니다. 대조사님께서는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진실을 밝게 꿰뚫어 보시고 사람들이 무엇을 괴로워하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마음의 소리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고 계시며 진실을 자제로 본다고 하여 관자재 보살이라고도 부르고 세상 소리의 마음에서 알아듣는다고 해서 관세음이라 합니다. 앞으로 영원한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열심히 기도하며 관세음보살의 공덕과 가피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며 성불까지도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불행과 해결되지 않는 일이 부닥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바르게 극복하는 길을 관음정진으로 마음의 힘을 길를 것이며 그 방법은 수행 외에는 따로 길이 없습니다. 계율을 잘 지켜 나쁜 짓을 착한 일을 많이 하여 마음을 맑고 바르게 하는 것이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꼭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라 하여 불법이라 하고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이라 하여 불교라 하고 불자들이 수행하는 도라 하여 불도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남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각각 살고 있는 환경과 직업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힘쓰며 친절한 행동으로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도를 이루기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승불교의 보살행이란 남의 슬픔을 함께하며 남에게 기쁨을 주며 남의 슬픔을 함께하는 항상 봉사와 양보와 희생의 정신으로 진실한 신앙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힘쓸 때 그것이 곧 대조사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살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대조사님의 거룩하신 법력과 원력의 공덕을 깊이 존중 찬탄하는 불자가 됩시다. 구인사는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무슨 일이든 무심으로 생활하면은 열심히 정진하며 보살행을 잘 실천하여서 겸손과 감사와 만족으로서 마음을 잘 다스리며 대조사님의 탄신 봉축 법요식을 함께하는 자리가 더없이 거룩하고 영광된 자리임을 깊이 생각하시고 기쁨과 환희심으로 행사에 잘 참석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부대중 여러분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빠뜨린 게 있는데 조계종에 총무원장 스님이시고 종단협의 회장이신 우리 스님께서 많은 조계종 스님들을 인솔해서 오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공덕으로 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님의 축사 메시지를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의 중창조이신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탄신 112주년 봉축법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큰 가르침을 주시는 도영 종정예회와 덕수 총무원장 스님 그리고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화합을 한마음으로 기원해 주시는 천태종 불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는 억조 창생, 구제 중생을 천명하며 구인사를 창건하셨습니다.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새로운 불교운동을 펼치시며 우리 불교 역사에 큰 획을 그으셨습니다. 대조사님의 가르침은 저에게도 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대조사님의 거룩한 법향이 남아있는 구인사 대조사전을 참배했습니다. 대조사님의 높은 뜻을 되새기며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다시 굳게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정부는 불교와 동행하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따뜻하게 보듬고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월 원각 대조사님 탄신 112주년 봉축법회를 축하드리며 향기로운 부처님의 법은과 가피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독. 다음은 조계종 총무원장 겸 종단협의회 진우 회장 스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산하 대지가 신년의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한 이런 좋은 날에 대한불교 천태종 해동 중창주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탄신 112주년을 기념하는 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으니 이는 호법선신이 환히 용약할 대경사입니다. 예,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모든 회원 종단은 마음을 다해서 김도용 종정예하와 박덕수 총무원장 스님이야 모든 천태종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 불교종단의 대표님들과 그리고 내외빈 또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도 갑진년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무장무예하시고 소원 성취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천태종은 부처님의 두 높은 가르침과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큰 원력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 및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으며 또 앞으로도 부단 없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종단협의회 수석 부회장 종단으로서 전체 불교계 화합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신 데 대해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 수준이 곧 국격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문화는 불교 정신의 바탕을 두고 유구한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옛 것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법고 창신의 정신으로 불교를 새롭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전 회원 종단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와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안목과 역량을 한층 더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께서 일찍이 개인과 사회가 둘이 아니며 국민과 국가가 둘이 아니라는 대승의 정법을 바탕으로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주창하신 것도 미래불교를 내다보는 깊은 해안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71년도에 강원도 태백산 청원사라는 절에서 당시 주지셨던 윤무장 스님과의 교분이 두터우셨던 상월 대조사께서 친히 왕림을 하셨을 때 영광스럽게도 친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큰 스님이 되라는 격려 말씀에 그 울림은 지금도 큰 감동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어린 마음에도 매우 신비롭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조사님에게서 풍기는 그 큰 아우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벅찬 감동으로 남아 있는 듯합니다. 대조사께서는 마음이 항상 맑고 맑아 청정하면 어느 때 어느 곳이든 연화가 열리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탄신 112주년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법석이 국민의 화합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일체 중생의 평화를 이끌어주시는 무량한 가피로 회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탄신 112주년을 봉축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참 기쁩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것이 제가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오기 전에 상월 원각 스님에 관한 책을 몇 권 사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자세히 몰랐던 것이 부끄러울 만큼 이 나라에 그리고 이 나라의 정신 세계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아시게 될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는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3대 지표로 삼으시고 새로운 불교 운동을 이끄셨습니다. 보다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애써 오셨죠. 특히 낮에는 사회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 경, 야, 선의 수행을 강조하셨는데 이건 중생의 일상의 깨달음의 길이 일상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탄신 112주년을 맞아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대조사님의 배려와 존중의 뜻이 이 대한민국 곳곳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국민의힘 역시 대조사님의 깊은 뜻을 배우고 동료 시민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발휘되는 선의의 동료의식이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여름 바로 이곳 천태종의 구인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욕절 많았던 새만금 잼버리 당시에 구인사는 대원들을 위한 공간과 식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미흡했던 준비와 폭염, 태풍까지 겹쳐서 새만금 야영지에서 조기 퇴영할 수밖에 없었던 1,500여 명의 자그마치 1,500명입니다. 외국 잼버리 대원들은 바로 이곳 구인사에서 3박 4일 동안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즐기며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죠. 자국으로 돌아간 대원들이 구인사의 따뜻한 지원과 배려 그리고
이런 깊은 정신에 대해서 고마움을 담아서 당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한국어로 쓴 감사 편지를 보낸 것이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저도 뭉클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그랬을 겁니다. 국가적으로 곤란했던 시기에 구인사가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적극 나서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천태종과 구인사의 이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서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보다 강해지길 바랍니다. 천태종단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하며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때는 저는 몰랐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님을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조계동 진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발제를 가서 가을에 상월 원각 대조사님이 심은 단풍나무를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 계신 엄태영 의원님, 김문근 지사님과 상의해서 보갈제를 편안하게 꼿꼿하게 고쳐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몰랐습니다. 지난 115년 충청북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충청북도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바다가 없는 내륙도라는 자조만 있었을 뿐 충청북도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5월 5일 단원날 상원원각 대조사께서 이곳에 천태종 구인사를 만드신 뜻을 우리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난해 충청북도의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다였습니다. 이것은 1945년도에 상월 원각 대조사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도정은, 우리의 정치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는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대조사님께서 그것이 구인의 길이라는 것을 이 구인사라는 이름을 지음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구인사를 올 때마다 실상이 무상이다 하는 대조사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음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인사 가는 길이라는 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만들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많이 불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대 세상 떠나고 이제는 누구와 손잡고 저 봄길을 걸으랴. 함께 걷던 그 길에 능소화 핀다. 지난 시절 내가 걸어 한 송이 꽃이 되고 그대와 함께 산에 올라 숲길이 되었지.
모지러라, 숨가빠라, 그대는 떠나고 함께 걷고 함께 오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대 세상 떠나고 이제는 누구와 손잡고 저 산길을 오르랴. 함께 오르던 돌계단 능소와 핀다. 이런 시입니다. 어제 충청북도,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와 바다만 있는 제주도가 해륙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 지사께서 이곳에 오셔서, 근데 이분께서 우리 천태종 평신도 회장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충북 도민들께서는 제주 도민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로 통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원론각 대주사님의 탄신 112주년 봉축법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영 종정예와 우리 덕수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대덕스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참석해서 귀한 말씀을 해주신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과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의 참석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원각 대주사께서는 구인사를 창건하고 애국불교 그리고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3대 지표를 주창하시며 종단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대주사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교를 주창하시며 사람이 곧 부처인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한 원과 노력으로 천태종은 오늘날 세상 속에서 중생의 삶과 함께하며 우리 사회를 더욱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법회를 통해 대주사님의 숭고한 정신과 뜻을 돌아보며 우리 사회에 자비와 희망의 기운이 가득 퍼져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지난해 상원론각 대주사 봉축법회에 참석하고 나서 우리 신도분들에게 감귤을 나눠드리면서 제주도를 마음의 고향으로 삼아달라고 부탁했고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국민들이 저희 제주도에, 마음의 고향 제주도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16,000명으로 1등을 달성하게 해준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당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산 당근이 박물관 입구에 보시면 부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꼭 챙겨가시고, 그리고 2005년에는 부산에서 APEC이 개최됐었는데요. 2025년은 제주에서 APEC을 개최하는 희망과 성원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단양 제천 엄태용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존경하옵는 도용 종정예하 총무원장 덕수스님, 종회의장 세원스님을 비롯한 여러 대덕스님과 불자 여러분께 상가 인사 올립니다. 제천 단양 국회의원 엄태영입니다. 네, 오늘 상원론각 대조사님의 탄신 112주년을 맞아 대조사님의 탄신을 봉축합니다. 대조사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수많은 중생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셨고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3대 지표를 천명하시며 중생구제의 실천과 불교 중흥에 이바지하셨습니다. 또한 끊어진 천태종의 맥을 이으시며 종단을 중창하시고 구인사를 창건하신
성각자이셨습니다. 거룩하신 대조사님의 가르침은 시간이 흐를수록 중생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이자 너무나 큰 지혜의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사님의 유훈을 받들어 국가 사회의 안녕을 꾀하고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부대중 모두가 관음 정진과 중생 구제의 서원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대조사님의 가피와 원력으로 갑진년 새해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대조사님 탄신 112주년을 봉축드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성물을 기원합니다. 성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태 합창단의 합창으로 상호롱각 대조사님 탄신 112주년을 축하하는 찬탄 봉축가를 올리겠습니다. 공명은 빛과 생명의 노래 그리고 상호롱각 대조사 찬입니다. 금일 행사의 봉축가는 성북 심포니 관현 악단이 연주하겠습니다. 끝으로 다 함께 사흥소원을 소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호롱각 대